이것은 뿌리공원에 있는 부시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부시의 시조와 역대 인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시 시조는 제주도에 탐나국을 세운 삼신인 중한 분인 부울라왕이다. 중시조는 통일신라가 탐라 왕자로 봉한 부계량공이다. 부씨 세보는 조선 초부터 시작되어 1세 진영교위 언경, 2세 적순부위 득시, 3세 수위부위 상종, 4세 통운대부 삼노공으로 세 개가 이어진다. 삼노공의 장남은 5세 어모장군 유렴공이고 차남 장사람 유성공은 경기도 양주 연천파의 파조이다. 이처럼 부씨의 시조는 탐나국을 세운 삼신인 중한 명인 부울라인데요 그렇다면 부울라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곳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혼인제다. 삼신인이 병남국 삼공주를 만나 혼례를 올린 곳이다. 혼인지 바로 옆에는 삼공주 추원비가 있는데 병남국에서 온 삼공주를 추모하고자 후손들이 세웠다고 한다. 또한 매년 6월 10일이면 혼인지 경내에 있는 삼공주 추원사에서 세 성씨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 삼공주 추원제를 올린다. 매년 가을이 되면 혼인지에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곳에서 전통 혼례 체험도 하고 실제 전통 혼례를 올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역사 속 인물들을 찾아가는 시간인데요. 제주 부시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삼국 시대 대표적인 인물은 중시조 부계량이다. 그는 신라 무열왕 때 안무사로 신라를 예방하여 탐나와의 평화 외교의 길을 틀고 왕으로부터 왕자작을 받은 인물이다.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앞에 있는 부시 중시조 추원단에서 매년 제향을 올리고 있다. 조선시대 인물로는 부유렴과 부종인이 있다. 세종 때 인물인 부유렴은 제주 동부 지역을 지키는 어모 장군이 되는데 그를 시작으로 대를 이어 열 명의 어모 장군과. 11명의 절충 장군을 배출하면서 탐나를 방어하는 무관의 가문으로 성장하게 된다. 부종인은 조선 후기의 인물로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태어난다. 그는 1795년 정조 19년 29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여 대정현감, 성균관 사성, 예조 정랑 등을 역임하고 사험부 장령에 이른다 그는 평소 청렴결백한 생활을 하였으며 선비들을 학문에 정진하도록 힘쓴 공덕으로 고을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조정에서는 흥악비를 세워주기도 한다 현대인물로는 부자연 전 국회의원과 부국 영산대학교 총장 부석중 해군 참모총장이 있고 아이돌 그룹인 세븐틴의 메인 보컬 부승관과 래퍼 부연석 2006년 도아 아시안 게임 동메달리스트인 사격 선수 부순이도 모두 제주 부시다. 오늘로 제주도의 대표 성시인 고양부 삼성에 대해 모두 알아봤는데요. 시조 탄생 신화를 세성 씨가 함께 공유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여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